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아, 역시 주기율표는 언제 바람에도 기분이 좋아져. 반가워, 특수탐사팀 팀장 최보나야. 이제 오시는군요. 왜 이렇게 늦으신 거죠? 현장에 도착했으면 먼저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야 그렇지. 근데 그 책임자는 어디 있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시죠? 책임자라면 당신의 눈앞에 있는데요. 제가 바로 외부 차원 특수탐사팀의 팀장인 최보나예요. 농담을 아주 잘하는 꼬마로군. 사탕맛 알약 줄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책임자라고요. 진짜로 네가 책임자라는 건가? 유니언이 제정신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니요. 유니온은 정당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외부 차원에 관한 한 제가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이원님, 직책상 저는 당신의 직속 상관이에요. 그러니 그만한 예우를 갖춰주셨으면 해요. 예우를 갖춰달라고? 알았어.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탕맛 알약을 선물로 주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애취급 그만하세요. 딱히 애취급한 건 아닌데 말이지.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해, 최문아 팀장. 소문대로 이상한 사람이군요. 뭐 좋아요. 실적만 낸다면 어느 정도의 성격적 결함은 감수하겠어요. 우선은 제가 지정해드리는 재료들을 수집해오도록 하세요. 앞으로의 탐사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니까 반드시 입수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팀장님. 하지만 그 전에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팀장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질 필요는 없어. 힘든 게 있으면 이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알겠지? 끝까지 애 취급이시군요. 일 없으니까 가서 입문하시죠. 수고해. 한눈 팔지 말고.